니꺼래 엄마 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신설 코너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Idioms from head to toe 해가지고 우리 몸매 일부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용어가 들어가는 관용어구, 미국에서 쓰이는 관용어구를 준비했는데요. 저번 첫째 시간으로 이번 두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head에서 from head to brain, hair까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표현이 좀 더 head, hair, brain 들어가는 표현이 좀 더 있더라고요. 더 많아요. 찾아봤더니.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도 많아서 제가 그냥 건너뛸 수 없어서 또 한번 2탄을 준비했습니다. Idioms from head to hair.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영어로 드리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한글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Guess 해보십시오. 자, 처음에 He's a real hothead. 머리가 뜨겁네요. 무슨 뜻일까요? Hothead. She's very headstrong. 머리가 또 단단한가요? Strong하네요. Something popped in my head. 아, 이거 조금 쉽겠네요. I'm keeping my head above water. Don't split hairs. 오,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일까요? 알고 계시는 거 몇 개나 있나요? 예.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하는데도 우리 잘 안 와닿죠? 자, 1번부터 가볼까요? He's a real hothead. 아우,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는 쉽게 화를,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he's a real hothead 이런 말을 씁니다. 저도 조금 성질이 급한데 hothead입니다. Don't be a hothead. 예, 저런 표현 재밌네요. 그리고 she's very headstrong. 뭘까요? 머리가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매우 고집이 세. 이런 말입니다. She's very headstrong. 아, 예. 머리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headstrong. 예. 알면 좀 재밌죠. 그리고 알면 쉬운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딱 보면 떠오르지 않는 표현들. Next. Something popped in my head. 아, 요건 좀 뭔가 머리에서 팍 하고 튀는 거니까요. 예, 뭔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올랐어 이럴 때 Something popped in my head 이런 일이 많으면 좋겠죠. 아, 저번 시간에 I'm having a brainstorm 이런 말 표현 배웠잖아요. 그때는 having a brainstorm이 뭔가 묘안이 있어, 묘안이 떠올랐어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예, 조금 구별 가나요? 예. 자, 그 다음 next. I'm keeping my head above water. 예? 내 머리를 above water. 물 위에 이렇게 간당간당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뜻이 조금 오지요? 간신히 생존하는. 재정적으로 특히 얘기한다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간신히 꾸려나가는 이런 뜻으로 쓰인답니다. I'm keeping my head above water. 예, 이렇게 말한다는데 아, 재정적으로 풍부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런 일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나눔의 기회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Don't split hairs. 이게 뭐죠?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을 split. 나누는 거잖아요. 그 자그만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려운데 그 머리카락 하나를 또 스플릿, 나눠버린대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재밌습니다.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따지지 마라는 거. 아,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고 나눌 정도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인 거죠? 예,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따지지 마라. 따지는 것을 split hair라고 하는 hairs라고 하는 거고요. Don't이니까 don't split hairs. 아우,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좀 지나치게 따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어우, 재밌죠? 예. 아, 이런 거 사실은 재밌으면서도 많이 자주 안 쓰면 금방 잃어버려요,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배우고 기억하려고 이렇게 담아놓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자주자주 보시고 메모도 해놓으시고 쓰세요. 쓰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표현 가볼까요? 예, from head to brain. 이번에는 brain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 표현 뭘까요? I racked my brain. I just had a brain fart. Oh, brain fart도 있네요. That's no brainer. 아, 세 개 준비했는데요. 앞에 head랑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한번 brain만 가보실까요? I racked my brain. 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머리를 쥐어짰어. 예, rag이 우리는 이렇게 걸어놓는 거, 화장실에 rag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걸 생각하는데요. rag이 옛날에는요, 중세시대에 그 고문하는 기계였대요. 바로 사지를 쫙 뻗쳐서 찢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 기계였다는데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렇게 벌려 짜는 것처럼 머리를 쫙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생각을 얻으려고, 막, 생각해내려고, 그러는 거죠? 막, 우리도 머리 쥐어 짜잖아. 아, 이거 어떻게, 나, 그래, 브레인스톰 할 때도 머리 쥐어 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racked my brain. 기억하시면, 예, 머리 쥐어 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예, just, I'm having a brainstorm. 이렇게 그냥, I pop, it pop. On my head, in my head.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racked my brain도 해야 할 때가 때론 있죠? 예. 다음 가보실까요? I just had a brain fart. 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Brain fart. Fart가 뭐예요? 방귀잖아요. 방귀. 머리도 방귀를 끼네요. I just had a brain fart. 뭘까요? 네. 내가 지금 방금 머리가 멍했어. 머리에서 방구가 나왔으니까 멍했나 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생각을 잘못했다는 뜻이고요. 또 자, 방금 헛말을 했을 때 어머 하지 말았어야 할 헛말을 했을 때 그럼 brain fart라고 해요. 그래서 I just had a brain fart. 머리에서 방구 끼면 안 돼요. 방구가 나올 자리에 나왔는데 머리에 끼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하지 말아야 할 헛말을 했을 때 생각을 잘못했을 때 머리에 방귀 꼈다고 합니다. 멍했을 때. 방귀 끼면 멍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That's no brainer. 이건 또 뭐예요? Brainer. 머리가 없는 건가요? 어떤 표시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나 명백해서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을 듯이 명백한, 당연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at's a no brainer 하면은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확실해. 명백해. 이런 뜻입니다. 와, 어떠셨나요, 오늘? 좀 생소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한번 알아두시고요. 다음번에도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신체 부위로 표현 꼭 알려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Daily Play English 하고 엄마 펫 영어 동화책 소개? 그리고 이렇게 From Head to Toe로 3 아이템으로 가고 있고요. 스페셜 스팀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키포인트로 모아서 중요 포인트 알려드리니까요. 꼭 구독해서 봐주세요. Happy day! Goodbye!